까마귀 놈. 진짜로? 진짜로? 오. 그래, 얘네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걸 알아. 표정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네. 조금 더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아주 착하게. 아, 귀엽다. 읽어주세요. Moments of animal genius that will amaze you. 동물의 똑똑한 순간들이에요. 동물들 진짜 똑똑해요. 저희 집에 있는 멍멍이도 너무 똑똑해. 맛있는 거 먹고 냄새 나니까 쓰레기통 계속 엎어놓으니까 혼나잖아. 이렇게 눌러야 이렇게 열리는 건데 지갑 꺼낼 것만 쏙 꺼내고 다시 이렇게 닫아놓고. 오, 진짜? 가져가. 똑똑하지. 바닥까지나? 어, 그래서 못 혼내. 진짜 높거든 걔보다? 이렇게 똑 눌러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쏙 하고 가. 똑똑하죠. 오. 설마 같이 탁구 치는 거야? 오, 야. 오, 잘하는데 이거. 아니,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오. 사람이 졌어. 아니, 끝나니까 뒤 보는 게 너무 웃긴데? 네? 내가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방금 못 쳤다. 오, 잘한다.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와. 이게 탁구가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하잖아. 어, 그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쳐야 되는데, 오, 잘하는데? 오, 진짜. 오. 그 돼지인가 봐. 돼지는 키워? 애완 돼지 있어. 우야, 야. 어? 그거 뽑았어. 그 왜 뽑았어? 그 위험한 거 아니야? 시끄럽다고? 오, 근데 저게, 뽑으면 저게 되는 줄 아나 보다. 그러게. 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선을 뽑으면은 소리가 꺼진다는 거 아는 게 되게 신기하다.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치? 봤나 봐. 그래, 어. 주인이 하는 걸 봤나 그래. 보다. 강아지야? 왜 이렇게 밀어? 우와! 점프 진짜 못했겠네. 와, 저걸 어떻게 지금 코로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우와! 우와! 진짜 물어보기까지! 코스가 너무 좋은데? 아, 나도 코비한테 뭐 가르쳐봐야겠다. 뭐 가르쳐보지, 오늘? 세희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맛있게 먹는 방법. 나 무시한 아니, 아니, 자,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였어. 이만해! 아이고! 아, 하지 말라고? 위험해서? 고양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야, 위험해! 하지 마! 야, 야, 야! 귀여워. 하지 마. 위험해, 너. 와. 이게 좀 감동이다, 근데. 애기라고 또 세게 때리지도 않아, 고양이가. 핥히거나 이러면 다칠 텐데. 망친 거 아니야? 너무. 얘 너무 귀엽다. 사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 같진 않았는데. 하지만 내가 도움을 줬다 그 자체야. 오히려 더 모았어 열심히. 뭐죠?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진짜로? 진짜로? 오, 도움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내려놓고. 너무 귀엽다. 뒤에 좀 봐줘. 오라이 오라이. 헐. 이게 뭐예요? 자라예요? 거북이예요? 육지거. 오, 나눠 먹는. 자기는 두 번 먹는데? 얘 못 먹는데? 너무 다정하고 너무 좋은데 얘 못 먹는데요 지금? 아니 조금 더 이제 뒤에 영상 있으면 씹어서 줬을 것 같기도 해. 뭐야 라쿤이야? 아 계속 하라고 계속 만지라고. 귀여워. 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귀여워. 스컹크 아니야? 아, 스컹크 이렇게 안 생겼나? 뭐야 이거? 몰라 모르겠어. 귀여워. 아 계속 만지라고! 이거 우리 강아지도 이래. 이렇게 만지다가 탁 누면 이렇게 아, 계속 만져줘야 돼. 아 세차장이네. 어릴 때 세차장 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나 도차 안에서 보는 거 진짜 좋아했어. 왜 너 거기 왜 서 있는 거야? 그래 튀긴단 말이야 나와. 뭔데? 지금 설마 얘가 씻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물 튀기는 거 맞게 있는 거야? 아. 아 진짜로? 아 정말로? 와 너무 귀엽다 이거는. 표정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네. 조금 더
더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아주 똑똑하게. 그러니까. 아 귀엽다. 까마귀인가 보다. 에이 저걸 넣어? 새가 새대가리가 아닐 수도 있어. 해리포터에서도 새가 갖다 주지 않나? 나 해리포터 안 봐가지고 몰라. 해리포터를 안 봤다고? 난 이거보다 너가 더 놀라운데? 얘는 물 막 먹나요? 그래! 얘네가 야.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 이제 저기 물 흥분해지겠다. 아 진짜 이게 바로 우리 강아지랑 비슷했어 지금. 뭐야?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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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아이고 아 계단을 못 본 거구나 여기를. 어떡해 어떡해. 강아지들이 수영 잘해. 그래? 응. 안 배워도 잘해? 보통 그러는데 걔는 잘 못하나 보다. 얘도 못하나 본데? 어떡해. 더 수영 잘하잖아. 근데 아우 이건 오래 있었구나. 34분이나 올라오지 못해서. 어이구 추웠겠다. 그러니까.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했다. 근데 약간 들어와서 구해줄 줄 알았어. 얘도 수영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얘도 나도 못하나 수영 봐. 못하는데 어떡해. 펄크 바람 진짜 세게 부나 봐. 그러니까. 벨 누르고 온 거야 설마? 오 진짜? That could be. 와 진짜로? 아 겨울에 나가서 놀다가 벨 누르면 이렇게 문 열어주나 보다.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강아지는 배가 고프잖아? 그러면 밥그릇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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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이렇게 쳐다봐. 우리가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럼 와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자기 보라고. 뭐야? 틀린 줄 알았어. 나도. 문어가 진짜 똑똑하대 근데. 그래? 응. 옛날 우리 아빠가 문어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문어 팬이 돼가지고 진짜로. 아 뚜껑이 지금 여기였습니다. 응. 근데 이걸 얘가 여나 보다. 문을 왜 가둬놨어요? 응. 아 문은 빨판으로 보게 돌릴 수가 있구나. 근데 저걸 돌리면 열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 오 탈출 성공. 제가 어제 문어 먹었는데 미안해. 맛있었으면 좋겠다. Now we know why elephants need their trunks. When you're too tired of insta bloggers. 코끼리 뭐야? 코가 힘이 저렇게 세? 코끼리는 코가 세. 아이고. 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니까 힘이 세지.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외국에도 있나? 이거 우리나라 노래죠? 아닌가? 우리나라 몰라? 노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는 거? 모르시죠? 도이. 아 근데 나는 쥐는 미안해. 쥐는데? 어? 지갑이다. 어, 지갑 탔다. 어? 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어? 아! 와 진짜? 나 진짜 반성해. 난 쓰레기야. 와, 이거는... 아 갖다 주네. 어? 매트를 피는 거야? 잘 핀다. 이게 똑바르게 피네. 뭐야 저거 설마 조명이야? 아 선풍기? 오, 아 맞네 선풍기인가 보네. 와 불 끄고 와서. 더웠나 보네. 이 매트도 약간 좀 아 대나무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보네요. 시원하게 만들어서 선풍기도 키고. 자 마지막에 이렇게 띡 묻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힐링이었어요. 맞아 진짜. 나 이런 영상들을 계속 돌려볼 것 같아. 그러니까. 가르친다 어떤 걸 가르쳐? 여태껏 봤던 것 중에는 그 쥐가 좀 아. 인상 깊었고요. 너네 집에 안 놀러 갈래? 아니 그러니까 쥐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쥐한테 쥐가... 그거 가르치게? 그런 부분. 이 나쁜 놈! 끝나고 너 경찰서 연행이다.